김진의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 사퇴 결심을 밝힌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김진의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내실 있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오는 8일로 예정된 의원직 사퇴 시한이 열린 민주당의 단일화 협상안을 관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아예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배수진을 쳤다. 박영상 민주당 후보라는 공룡 후보와의 경선을 위해 4년 임기 가운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본선도 아닌 경선을 위한 의원직 사퇴는 정치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열린민주당 안팎에서는 서울시장직에 대한 김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이런 파격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건축과를 나온 김 후보는 도시공학 전문가 그룹의 1세대로 꼽고 그는 제대로 된 도시개발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서울시장을 꿈꿨다고 한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김 후보는 출마를 검토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출마 소식에 뜻을 적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열린민주당 한 관계자는 짐작건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이 이뤄지던 2020년 2월로 시점을 돌리면 김 후보는 그때부터 서울시장을 목표로 정계에 복귀한 것으로 보 현재 김 후보 자체의 정치적 꿈은 의원직보다는 서울시장에 닿아 있다며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시대정신은 의원 김진애가 아닌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김 후보의 진심일 것이라고 민주당과의 단일화 공식 협상이 뒤늦게 가동된 것도 김 후보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은 그간 당내 경선을 이유로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25일 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뒀다면 설연휴가 지나고 바로 단일화에 돌입할 수 있게 설계했어야 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 당내 경선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제야 단일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의원직 사퇴 시한까지는 불과 6일이 남아있다. 게다가 이틀 남짓 걸리는 여론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단일화를 위한 방송 토론 등은 한 차례 정도나 가능하 반면 김 후보는 적어도 세 차례의 토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뽑는 판단에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범여권 후보 관심도를 끌어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김 후보는 이날 의원직 사퇴를 결단하면서 선거인 명부 확정 시한 3월 26일까지 최대 18일의 단일화 기한을 확보하게 된 배수진을 친 김 후보는 이날 보궐선거 완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임지도 면에서 밀리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의원직 사퇴 시한에 맞춰 단일화를 결정하자는 민주당 쪽 제안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심도 있는 토론과 공약 검증을 통해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한지 제대로 따져보자고 주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해 실제 김 후보는 이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밋밋하게만 갔다 가는 질 수도 있다. 안전 위주로만 갔다가는 안전하게 패할 수도 있다며 저의 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의 열린민주당도 이런 김 후보의 뜻을 굳이 막아설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공천 순번에 따라 김익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받을 수 있어 의석수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김 후보의 의원직 사퇴 결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최고위원회의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의 다른 핵심 인사는 김 후보의 의원직 공식 사퇴가 사퇴 시한 8일보다 당겨질 수 있다고 그런 면에서 이날 민주당과 단일화 일정을 합의한 시대전환 조정 후보와는 입장이 서로 달라 보인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시대전환으로 복귀한 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원직은 더불어시민당 공천명단에서 후순위였던 이경수 현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에 물려 의석수가 한 석뿐인 시대전환은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시대전환 내부에서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도록 사퇴 시한까지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정훈 후보는 오는 8일까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노현웅 서영지 기자 걸로크에탄 2.co.kr 바로가기 : 김진애 의원직 사퇴 배수진 치고
단일화 협상 압박 또는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5016 8